진짜 배 아프면 어떡하지? 선배님 저희 지금 어디 가고 계시죠? 지금 백상예술대상에 가고 있죠? 백상예술의 대상은 뭐야? 저 너무 떨리네요. 저 떴던 거예요? 백상예술의 대상. 자,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백상예술대상 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백상예술대상 처음 아니세요? 완전 처음이죠. 생각이 어떠신가요? 불과 두 시간 전만 해도요, 얼굴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극도한 긴장감과 어떤 걱정의 떨림과 이런 것들이 어떤 피로함으로 오더라고요. 점점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막상 가는 길이 되니까 이 설레임이 투머치 투커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말을 계속하게 되고 떨려서 아무 말을 계속하게 되고 쉬지 않고 떠들게 되고. 중간에 촬영도 있어가지고 신경 쓰지 말자, 별거 아니다, 그냥 마실 나가듯이 가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떨려요. 근데 왜 떨리는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좋아하는 선배님들 본인 그 앞에 쓴다는 게 떨리는 것 같아. 그게 제일 떨리는 부분이지 않나? 그거 아니면 사실 떨릴 이유는 딱히 없는데. 나는 트로트를 듣는데 요즘 원래는 트로트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트로트 드라마를 하고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하지만 누가 불러고 어떤 노래 제목인지도 잘 몰라. 그냥 이제 미스터 트롯 딱 쳐서 1시간짜리 연속 재생 이런 거 듣고 운동할 때도 듣고 떨릴 때 하는 루틴. 와, 내가 어제 헬스를 갔는데 네. 2시간을 막 했어. 나는 1시간 하면 지쳐서 집에 가는 사람인데 2시간을 했는데도 안 지치는 거야.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트레이너가 와서 오버트레이닝 아니냐, 집에 가시라고 해서 집에 갔어.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신 거야? 그 정도로 해도 안 지쳤다. 이게 지금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떨리는 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연기를 하면서 이런 시상식에 가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일단 그리고 나무위키에 처음에 그걸 뜬 걸 친구가 보내줬는데 나무위키는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그냥 거짓인 줄 알았고, 그러다 이제 회사에서 연락받았을 때는 와,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뭔가 그때 어떤 드라마 뒤풀이자리였는데 다른 드라마인데 후보에 올랐다면서 감독님한테 자랑했던 큰 시상식에 참석한 만큼 너무 힘든 것 같아. 제일 많이 힘준 거는 제일 많은 스프레이를 뿌려본 것 같고 지금 그랬나 보네. 붙었어 살에 이렇게. 바삭바삭? 바삭바삭. 잘 익었군요. 네, 잘 익었습니다. 보일런가? 네, 제일 많이 힘줬고요. 옷도 나비 넥타이. 오, 귀엽습니다. 네. 막감을 이용하여 백상과 거민으로 NNC를 지어볼까요? NNC요? 네. 백상과 거민으로요? 네. 자신 있으세요? 아,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호호. 백. 예? 백. 예? 백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 문구가 없지? 잠깐만. 잠깐만요. 나 원래 이 NNC는 아무렇게나 해야 제일 재밌는데. 진짜 백이 있었어? 네, 백 너무 많아요. 백 맞나? 아, 내가 지금 떨려서 그래. 나 원래 진짜 NNC 진짜 잘해. 백. 백지 상태야. 근데? 상. 상 받을 것 같아서. 100점. 좀 잘한 것 같아. 네. 진짜. 아, 권. 야, 권민우를 연기하면서. 민. 민증 검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 오, 이게 뭐야? 와, 근데 진짜 잘하신다. 네. 야, 근래 진짜 민증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 아,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했어. 범민으로 후배 오르셨는데 기억에 남는 연기나 내가 진짜 이건 잘했다 혹은 진짜 어려운 연기. 야, 내 입으로 잘한 연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기억에 어려웠던 거. 아, 제주도에서 최수연 변호사랑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런 거 좀 너무 친해져가지고 눈만 봐도 웃긴 사이가 됐는데. 그리고 법정 거의 막바지에 내가 막 최수연 변호사 딱 잡고 일어나서 변론하는 게 있는데. 뭐해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법에 의해 제재 처분이 가벼워진다면. 왜냐면 내가 우영우하면서 그 법정에서 변론하는 게 그게 처음이야. 아,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난 항상 시의 질투와 누구 째려보고 이게 막 어떻게 하면 올라갈지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후보 호명할 때 뒤에 영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뭐 보통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난 못할 것 같아. 난 그냥. 근데 그게 그게 너. 오, 내가 오늘 해놨어. 근데 호명할 때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영상이 있는. 아, 영상. 뒤에 나올 때. 아, 연기 영상. 네. 요즘 어떻게 지금? 아, 요즘에. 나 왜 바빴지? 나 요즘 진짜 바빴어. 일단 영어 수업도 막 계속했고 그리고 막 베이스 기타도 내가 요즘 친구들이랑 밴드를 하고 있는데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레슨을 받고 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리고 요즘엔 또 트로트도 배우러 다니고 뽕필이라고 하는 노래 맞다 그대는 귀 이런 거 막 이런 그런 거 배워. 뭐 헬스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에 테니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마 촬영이 들어가면서 좀 많이 줄였지. 저는 대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첫 번째 기적은 회사 공개 오디션으로 들어온 기적이고 처음 드라마를 하는 기적이고 우영우라는 작품을 한 기적, 우영우가 사랑받은 기적, 거기서 범인우 또 사랑을 받은 기적. 다 기적 같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백상까지가 너무 행복한 순간,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네요.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피비가 응원합니다. 해피비.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